빅토르 사엔코, 이그르 슈퍼리누크, 알렉산더 한자. 이 세 명의 영상은 무서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도 유튜브에서 몇 번 봤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매니악스라 불리우는 사건의 연쇄살인범들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대부분의 미국 사이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글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에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달라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우발적으로 인터넷에 유출되었을 때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명수는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Three Guys, One Hammer라는 제목으로 유출되었고 세르게이 야첸코의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살인은 2007년 한 달 만에 21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1988년 태어난 이 세 명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세 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증들을 특이한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시도하고는 했는데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난간에 매달려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려 한다거나 알렉산더의 혈액공포증은 이고르가 알렉산더에게 떠돌이개를 실제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셋은 동물을 잡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것을 기념이라도 하듯 그 옆에서 사진을 찍어 남겼습니다. 또 어째서인진 모르겠지만 살인범들이 대체로 열광하는 나치를 이 셋 역시 열광했다고 합니다. 세 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빅토르와 알렉산더는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고르는 면허 없이 택시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나 돈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지루했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사소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훔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드레날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잘한 도둑질은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아드레날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희생자 에카테리나 일첸코. 23살의 그녀는 2007년 6월 25일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세 명과 마주치게 됐고 망치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정면에서 때렸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합니다. 7월 7일 낚시를 하려던 14살의 소년 두 명을 잡았는데 한 명은 살해당했지만 다른 소년은 도망쳐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립니다. 처음의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결국 스케치한 수배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통행금지를 한다던가 시민들에게 살인에 대해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2일 영상으로 알려진 48살의 세르게이는 얼굴에 반복적으로 망치질을 당했으며 눈과 복부에 드라이버로 찔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것이 그들은 그에게 천천히 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웃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신원미상의 여성,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태아는 자궁에서 찢겨져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희생자들에게서 강탈했던 소지품을 팔아치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희생자의 소지품인 휴대폰을 팔기 위해 휴대전화를 켜야만 했고 위치 추적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살인 행각이 밝혀지기 전까지 2007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1명을 살해했으며 연령, 성별, 취향 따윈 없었습니다. 그들의 살인은 참혹했으며 어린아이라고 덜 잔인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살인이었습니다. 빅토르와 이고르, 알렉산더와 친구인 다닐이라는 인물은 그들의 살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들이 체포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모두 말했고 이후 그는 자살합니다. 빅토르와 이고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알렉산더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9년형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동안 빅토르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도록 명령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대리검사이며 도시집행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종신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사진 및 비디오 증거는 300개 이상이었고 두 개의 비디오가 재판 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변호인들은 증거가 불법적으로 획득됐다고 말하며 비디오와 사진의 인물들이 용의자들과 닮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말에 당신은 장님이 아닙니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외국 투자자에게 스너프 제품의 돈을 지불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것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진을 남겼으며 실종자 포스터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또 다른 살인마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지 더 아카데미 매니악스라고 별명을 가진 아르테움 아누프리에프와 리키타 리트키는 6명을 살해하고 2010년에서 11년, 5개월 사이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9명을 더 살해했습니다. 2013년 4월 2일, 아르테움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리키타는 살인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하고 떠도는 영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것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나 자료가 적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저 재미로 취미삼아 끔찍한 고문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던 우크라이나에서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매니악스라고 불리운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